AIG는 참 기특한 안보, 암진단비 빈틈없이 대비하자. 그래서 원발암, 1차 진단암, 영향이 없으면 다른 부위, 전이암, 이런 식으로 보장이 되고, 기대수명 83.5세까지 생존암 발생률 36.9%, 5년 이내 상대 생존율은 71.5%다. 재발암, 잔여암, 이런 거 같이 넣으면 좋다. 그래서 갱신형이다 보니까 보험료가 저렴해요. 그래서 뭐 1,000만 원씩 넣고 소외감, 유사암, 남성, 여성, 4대 특정암, 유방자구 전립선암이겠죠. 재진담, 이렇게 넣어도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 자, AIG 참 기특한 암보험이에요. 세기조절, 양성자 치료, 이 모든 게 일단은 보험금을 일단은 치료 계획이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병원비가 든다. 네, 고액 방사선 치료 재진단까지 뭐 상품 구성을 그냥 쭉 넘어갈게요. 자, 올인원 간편 암보험이에요. 325 간편 심사 암보험. 간편 심사 암보험은요, 여기 보시면 2년 이내에 입원 수술을 하였거나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5대 진단암 진단비 5천만 진단비 5천만 원, 표적항암 5천만 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유병자 재진단 표적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넣으시면 나쁘지가 않다. 네, 그래서 일반암 1,000만 원, 유사암 200만 원, 소외감 500만 원, 재진단 3,000만 원, 표적치료 5,000만 원, 항암방사선 50만 원, 암치료비 10만 원, 요양병원 암 입원일당 2만 원씩. 자, 3.1.2, 3.1.5 유병자 간편보험이에요. 그래서 뭐 암 진단비, 경증, 허혈성, 입원일당 83대, 상해 질병 수술비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그 AIG 참 든든한 시니어 치매 진단이나 골절로 하나로 보장이 가능한데요. 일단 뭐 중증 치매 이런 거 다 아실 거예요. 골절 입원 의료비, 침대 낙상, 뭐 대퇴골절, 다발골절, 아니면 발에 다발골절 이런 걸로 가능하고요. 중증치매 및 생활자금, 중증은 보장받기 힘들다니까요. 경증이 나오고 나면 중증도 중증이에요. CDR 1점이 나오고 2점, 3점이지 중증치매 이건 정말 쓰레기 같은 보험이에요. 이거 아직까지 있을 줄이야. 이건 패스. 자, AIG 소문난 3대 진단비, 암 진단비도 꼭 필요한 재진단비, 80세까지 부담 없이 고당 3달 있어도 50세부터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네, 그래서 일반암 소외감 제외하고 3천까지, 그 다음에 66세에서 80세까지 2천만 원, 요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더라. 66,000원, 52,000원 보험료가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네요. 그래서 뭐 가볍게 넣으셔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AIG 보장 듣는 건강보험이에요. 암보다 무서운 질병, 치매 준비 잘 되셨나요? 경증, 그 다음에 양반이네, 500만 원. 차라리 이거 하지 말고 저 보험왕이 얘기한 대로 치매 무서우면 재가급여를 가입하면 되죠. 매월 100만 원씩 90세까지 나오니까 한 달 더 연장됐습니다. 재가급여 그렇게 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AIG 올인원 건강보험 골절 의료비 1,000만 원까지 되고 보장받고 10년간 환급받고. 네, 그래서 골절 진단비 치아파절 1% 10만 원. 네, 청골 탈구 이런 것도 되고 비만골, 경골골절, 발의 다발골절 이런 것도 준비하셔도 그리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